자리로 오셨습니다. 반반 자국맨 뒤로 가주시고요.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을 드릴 텐데요. 가장 끝에 계신 멤버께서는 한 발짝만 앞으로 나오셔야지 전체 사진이 좀 찍힐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워낙 많은 팬분들께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자,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이요, 왼쪽! 왼쪽부터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잭슨씨, 잭슨씨, 왼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멋진 포즈, 환한 미소, 좋은 사진 찍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드카펫 마지막 사진,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선생님께 오늘 살짝 찍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무대 위로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시고 시작하실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커밍길의 가슴. 안녕하세요, 가슴입니다. 제가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말씀하시고 저한테 주셔야 된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지금 앞서서 뱀뱀 씨가 포춘 쿠키 때 쿠키를 여셨어요. 그래서 갓세븐의 운세까지 함께 점쳐보셨는데 혹시 대기실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얘기하셨나요? 이런 얘기 나왔다? 아직 얘기를 안 했고요. 아까 쿠키 열었는데 우리 좀 넓게 보라고, 앞에 있는 거 보지 말고 넓게 보고 멀리 보라고 쿠키가 말씀하셨는데, 네, 앞으로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드카펫에서 포춘쿠키 운세를 공유를 하셨습니다. 넓게 보라는 얘기, 아마 그 앞에 있는 목표만 보지 말고 넓게 보면서 아마 갓세븐 여러분이 또 이뤄내신 부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아주 늠름하게 검정 수트로 정말 쫙 속이 쫙 빼입고 오셨는데요. 이 모습 그대로 무대에 올라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저희가 깜짝 놀랄만한 또 뭔가 패셔너블한 모습도 있나요? 네, 일단 이 의상은 저희가 심플하게 이제 레드카펫 의상으로 준비한 거고요. 무대 때는 조금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있게 저희가 꾸며서 색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런데 갓세븐이 2015년에 신인상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17년에 본상 받으셨습니다. 이제 18년 골든디스크.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오셨을지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항상 매년마다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올해도 당연히 목표는 있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열심히 한 만큼 또 좋은 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은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저희는 여러분께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잠시 뒤 골든디스크 공연에서 가슴은 폭발적인 무대를 만나볼 수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도 여러분의 수다스러운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은이었습니다.